권세인 씨. 네, 타세요. 바로 나가요? 네. 장 얘기는 4시간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 도로 주행이잖아요. 도로 주행 처음. 그러니까. 장 얘기는 4시간? 아, 했잖아요. 네, 했어요. 한 시간을 여기서 장례 기능 보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코스 한 번 더 도는 게 낫지 않나? 장례 하는 것보다? 아, 친구는, 친구는 한 시간 속도 내는 거 연습했다고 하길래 네. 여쭤봤어요. 네. 본인이 편한 대로 나는 스타일이 네. 도로 나가서 코스를 한 번 더 돌려주는 스타일이고,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교시, 2교시를 코스 안 돌면 나중에 코스 암기하는데 힘들겠지, 그죠? 네. 네. 예, 저는 스타일이 코스를 한 번 더 돌려줘. 네. 그래야 합격률이 높거든. 그죠? 왜냐면 코스 한 번 가가지고 길 못 외워요. 5km나 되는데. 그죠? 네. 자, 유튜브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네. 예.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네, 본인이 이제 준비 뒤로 돌아오세요. 핸드폰을 여기 놔두시면 돼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두 가지만 주의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카페 꺼주실래? 가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학원차를 좀 무시하고 네. 이 직진이 우선인데 항상 도로는 직진이 우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연차가 무시하고 아, 느리겠지 생각하고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고 핸들 꺾으시면 안 돼. 네. 예, 그건 위험해. 왜냐면 내가 어머 하고 꺾는 순간 옆에 버스나 덤프트럭 있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네. 그건 본인이 다쳐요. 나는 조수석에 상관없는데 왼쪽 한번 보세요. 버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오는데 꺾으면 난리 나는 거야. 그죠? 죽어요, 사망해요. 어, 네, 절대 꺾으면 안 돼. 핸들 꺾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달리다가, 빨간불, 황색불이죠? 네. 딱 신호가 딱 바뀐 거야. 앞에 정선 바로 앞에 있는데, 이때 그 브레이크 때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아까 뒤에 부딪힌 거 봤죠? 네. 학원차 뒤에 때려버려요. 네. 이런 트럭들은 아까 버스 같은 차는 못 멈춰요. 미끄러지거든요? 네. 제동거리가 우리 승용차가, 승용차의 한 3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럴 때는, 브레이크 살짝 쓰시고 내가 떼세요 하면 그냥 가면 돼요. 저 믿고 가시면 되고 핸들도 제가 꺾어드리고 브레이크도 제가 밟아드릴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러면 브레이크를 살짝 쓰시면 돼. 어차피 우리 느리다고 알고 나왔기 때문에 계산하고 나오거든 애들이. 계산하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약간만 줄여주면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믿고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 강사가 옆에 있을 때 다 배워야 돼요. 왜냐면 시험 볼 때는 안 도와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편안하게 하셔야 시험 볼 때 긴장이 안 돼요. 자, 우리 한 B코스 한번 해볼게요. 첫 시간은 제가 핸들 좀 도와줄 거예요. 네. 다들 하면 금방금방 하니까. 제가 기능 볼 때 사고가 났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고 절대 안 나게 해줄게. 나랑 교육하면 사고 안 나요. 내가 다 오세요. 저 믿고 편안하게 하면 돼. 지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십시오. 자, 발은 브레이크 편하게 얹고 요거 내립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4시까지 직진입니다. 기어를 N에 딱 놓고 계세요. 브레이크 밟고 잡고 계세요. N에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안 오죠? 네. 그럼 뒤로 당기세요. 왼쪽 보고 엑셀 툭. 왼쪽 보면서 툭. 네, 좀 더.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그럼 꺼지죠, 그죠? 이제 엑셀 밟고 속도 더 냅니다. 쭉 내리세요. 예.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세요. 아, 차로 변경 설명해야 되겠다. 아, 깜빡이 끄세요, 지금. 잠깐만요. 자, 차로 변경을 언제 하면 되는지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오른쪽 트럭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트럭. 네. 보이죠? 요 정도 잠깐 멈출게요. 자, 오른쪽 트럭을 잘 보시면, 자, 저 트럭의 밑에 조금 더 떼볼게요. 자, 오른쪽 트럭 보면 바퀴 보이죠? 네.
바퀴가 이 사이드면 절반 위에 있죠. 네. 예, 요 정도면 차로 변경 가능해요. 여러분, 요 정도. 저한테는 절반 밑에. 밑에 있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 예. 요 정도. 예. 잘 짜야지. 요 정도. 맞나요? 네. 예. 네네. 예, 그러면 요러면 차로 변경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저게 차가 확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나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네. 그럼 차로 변경 불가능. 네. 그러니까, 저속, 나도 50km, 저 트럭도 50km. 이 상태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속도로. 네. 그럼 저 정도 거리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출발할게요. 자,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 올리면서. 속도 올리면서 쭉 올려보세요, 쭉. 자,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살짝 이렇게. 많이 안 꺾어요. 엑셀 좀 더 밟고. 자,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고. 자, 신호가 빨간불이죠, 그죠? 아직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좀 더 떼세요. 이 정도에서 정지. 그리고 핸들 잡을 때 손가락 넣지 마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편안하게 가볍게. 이게 들어가면 힘 꽉 잡거든 이거를. 네. 여기 이렇게 잡고 꽉 잡으면서 이게 핸들이 마네킹 돼요 나중에. 가볍게 할까. 알겠죠? 네. 중립. 네. 찾고 있어요 기어를. 멈췄을 때 손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N 보이죠? 네. 당기면 D예요. 네. 당기면 D. 당기면 D. 네. 자, 당기고 엑셀로 가고 멀리 보세요. 속도 내시고. 자, 이렇게 내 몸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속도 더 올려요. 네. 자신감 있게. 네. 이런 느낌으로 내 몸이 어떻게 달리나 보세요. 땅 보지 마시고 멀리 저 앞에 차가 보여야 돼요. 네, 속도 좀 더 내시고. 네. 가끔 걷는 줄로 좌회전입니다. 왼쪽 흰선 보이죠? 흰선. 네. 왼쪽 차선. 차선인데 대시보드 어디 걸치는지 보세요. 가끔 겪는 진로를 봐도 괜찮아요. 앞을 보면서 3초 정도 앞을 보다가 겪는 진로 한번 보고. 3초 보다가 겪는 진로. 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차를 겁내지 마세요. 자, 발은 브레이크 얹으시고. 좌회전입니다. 자, 앞차 뒷바퀴가 내 와이퍼에 걸치면 정지. 브레이크 살짝 눌러보세요. 조금만 더 살짝. 스탑 됐어요. 그 정도. 자, 중립. 예.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할 건데 얘들은 1차로로 가겠죠? 여기 보시면 얘들은 1차로. 나는 2차로죠? 네. 좀 크게 가야 되죠? 네. 횡단보도 끝이 안 보일 때 우리 아까 봤죠? 제가 설명드렸죠? 네. 횡단보도 끝이 안 보일 때 왼쪽을 보면서 꺾으면 돼요. 차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 이 차로 있죠. 요 차로가 어디 있는지 보고 꺾는 거예요. 네. 지금 차가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아. 자, 기어 넣고. 아, 네, 네, 잡고 있고요. 네. 잡고 있어요, 기어를. 네. 여기가 가운데예요. 도로의 가운데고, 본인 도로의 가운데서 왼쪽이잖아요. 그죠? 네. 앞에 운전자 보세요.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예,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거 땅을 쳐다보면 똑바로 못 가요. 항상 멀리 보셔야 돼, 시선을. 똑바로 잘 가는 방법은 멀리 보고 겁먹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지나는 차 겁먹지 말고 멀리 보고. 예, 핸들 꽉 잡지 말고 그러면 똑바로 잘 가죠. 자전거도 꽉 잡으면 자전거 잘 똑바로 못 가요. 흔들흔들 돼. 가볍게 잡아야지 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고. 예, 좀 더 밟고. 예, 자, 핸드폰부터 끝이 좀 더 밟고 툭툭 좀 더 툭 그만 밟고. 예, 자, 이제 왼쪽을 보면서 자, 2차로 보이죠? 엑셀 툭 살짝 느리면 툭 됐어요. 앞에 보고. 그렇죠. 엑셀 밟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더 올려보세요. 더 멀리 보시고.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요 정도 속도 유지, 시험 볼 때. 가끔 0.1초 정도 계기판 봐도 돼요.
앞을 보다가 계기판 한번, 또 앞을 보다가 계기판 한번. 그래서 60 넘을 것 같으면 엑셀 힘을 빼는 거예요. 또 5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또 엑셀 살짝 주는 거고. 특히 커브길에서는 웬만하면 계기판 보지 말고요. 네. 이럴 때는 엑셀 힘을 살짝 떼도 되겠죠. 커브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브레이크 안 밟고. 그렇죠.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는 거지. 브레이크는 제도, 우리 자전거 탔다 생각해봐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여기 브레이크 안 잡잖아, 우리가. 자, 오르막에서는 페달을 좀 더 밟아줘야 되겠죠. 자전거로 치면. 예, 엑셀 살짝 밟아줍니다. 자전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예, 좀 더 엑셀 밟고. 오르막이니까 우리가 페달을 조금 더 돌려줘야 돼. 그렇죠. 예. 엑셀 힘 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자, 멀리 한번 봐봐요. 자, 신호등이 무슨 색? 빨간색. 예, 그럼 내리막이죠? 그럼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고.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우리 자전거 탈 때도 내리막이면 브레이크 딱 잡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네. 예,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살짝 눌러요. 30km 정도니까. 예, 좀 더 누르고. 예, 힘 빼고 핸들을.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예, 떼고. 핸들 힘 약간만 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탑. 자, 기어 중립. 자,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31km의 실격이에요. 10km 초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초에 한 번씩 계기판 한 번씩 보시고, 30 넘을 것 같으면 엑셀 떼, 엑셀 밟어, 엑셀 떼, 엑셀 밟어, 엑셀 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멀리 보라는 게 한 여기서 한 앞에 전방 앞에 차 정도 한 30m까지 멀리 보셔야지. 거리감이 없어. 30m는 저 왼쪽에 제일 앞에 차 정도 있죠? 횡단, 저기 신호등 있죠, 신호등? 네. 저 신호등까지 멀리 보세요. 아, 항상. 저는 약간 아직 시선이 거기까지가. 잘 안 가지죠? 네. 쳐보라 그래요. 배를. 멀리 봐야 돼, 항상. 왜냐하면 이게 도로라는 게 직선이면 되는데 멀리서부터 이렇게 꼬부러져요, 그죠? 네. 커브길이 있어요. 근데 미리 보고 내가 핸들 조작을 해야 되는데 늦게 조작하면 이제 차로 유지가 안 되니까. 엑셀 2 좀 더. 좀 더 빼고 엑셀. 네. 엑셀 밟지 마세요. 네. 아,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엑셀 떼고만 있으라는 얘기. 네. 다시 엑셀 살짝. 다시 엑셀 떼. 그렇죠. 다시 엑셀 살짝. 그렇죠. 엑셀 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알겠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시 엑셀 살짝. 되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잘했어요. 네. 좀 더, 좀 더. 네. 오케이. 중립. 앞차에 뒷바퀴가, 네, 요 와이퍼 있죠? 요 와이퍼. 네네. 와이퍼랑 이렇게 딱 크로스 될 때. 크로스 좀 너무 일찍 브레이크 밟았으면 살짝 떼주면 되죠. 크리프 기능이 있으니까. 예. 기어 잡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약간 내려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긴장이 풀어져. 핸들 두 손만 딱 잡고 있으면 네. 너무 초보티 나고 긴장되고. 네. 딱 이렇게 원래 이렇게 손도 이렇게 탁 이렇게 올리려고 해야 돼요. 알았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기어 잡고 있고요. 예. 아, 이게 계속 이렇게 잡게 되네요, 이렇게. 아직 기어 놓지 마시고요. 네, 뒤로 당기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발은 브레이크에. 다시 떼고, 다시 엑셀 밟고. 자, 어린이 보호구역 끝났어요. 속도 올려도 돼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엑셀 힘 약간 빼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또 엑셀 살짝.
약 150m 가까이 피고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안전 놓고 네, 잘했어요. 중립 찾고 있어요. 편안하게 손을 얹어 놓으시면 돼. 꽉 잡힐 필요 없이 그냥 팔걸이라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도 좌회전 할 건데, 자 보세요. 2차로 좌회전이에요. 3차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돌면서 크게 유도선 그려져 있어요. 유도선 따라, 유도선이 있으면 유선 따라 돌면서 3차 어딘지 보고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여기는 이제 내리막이에요, 이쪽이. 네. 내리막이니까 탁 꺾어서 차가 내리막으로 진입했다 싶으면 바로 브레이크 살짝 얹어놔도 돼요. 네. 달려. 여기 오르막이니까 우리가 속도를 올릴 거거든. 근데 저쪽에서는 또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네. 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기어 넣고 엑셀 살짝 주고. 네, 좋아요. 좌회전입니다. 속도 올리고 좀 더 올리고 좀 더 좀 더 올리고 이제 이제 조금씩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엑셀 살짝 밟아주고 신호도 잘 보시고 바뀔 때 됐어요. 브레이크 발 살짝 더 눌러주고 여기서 좀 늦게 돌면 여기 신호 항상 우리가 좌회전하고 정지하고 중립 우리 좌회전하자마자 있는 신호등 있죠? 네. 거의 걸릴 확률이 커요. 네. 네,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 아, 좌회전하자마자 돌자마자 있는 초록불은 늘 바뀔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좌회전을 좀 늦게 하면은 걸릴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 잊지 마시고 하시면 뭐. 저런 건 이제 다 감점이에요. 우회전은 항상 오른쪽 끝으로. 네. 저런 식으로, 그죠? 저런 거 자신 없으면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면 저기도 뭐 연속이 이제 끝나죠, 연속이. 네. 끝나잖아요. 그 연속이 끝나면 이렇게 여기에 걸쳐서 싹 사라지면 반바퀴만. 많이 말. 반바퀴 봐야 바퀴가, 바퀴 요 정도 꺾여요, 요 정도. 근데 미리 저렇게 비슷하게 사선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사선으로 저렇게 사선 만들어주고 돌리고. 그래서 핸들을 나눠 돌리면 돼요, 나눠 돌리면. 머리는 이해했는데. 네, 괜찮아요. 몇 번 반복하면 감 팍 와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핸들 몇 번 잡아주면 금방 감 오니까.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 잘해주고 많이 듣고 영상을 봐도 한번 해보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네, 맞아요. 출발. 3차로 그대로 엑셀. 속도 쭉 올려도 돼요. 아무것도 위험한 거 없죠? 더 올리고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앞에 보면 빨간불이죠? 그럼 브레이크 발을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이 키시고 속도 좀 줄이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중립. 자, 여기도 이제 돌면서 우리가 여기 4차로 들어갈 건데, 네.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있을 거예요. 횡단보도라 치세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차가 이렇게 3차로를 물고 들어가면 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감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잖아요. 네. 우리 코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회전할 때 저쪽에 차가 와요. 그죠? 네. 들어가면 합류가 되는 곳. 합류가 되는 것. 네네. 아까 우리 포켓차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합류가 되는 데는 부딪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천천히 해서 고개를 돌려서 보고 안 올 때 진행. 알겠죠? 거기에 한 군데 있어요. 저쪽에. 네, 맞아요. 저기 네. 운동장에서 걸 때 거기서 제가 얘기하죠. 솔드 체크. 네, 잘하라고. 근데 중립에 넣으면 계속 브레이크 하고 있어요. 아, 떼면 감점 먹어요.
세게는 안 밟아도 되는데 살짝 빨간불 들어올 정도만 밟아주시면 돼요. 세게 밟으면 다리 아파요.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투. 좀 더. 툭툭 그만 밟고 살짝 엑셀 툭.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 이렇게, 그죠? 횡단보 뒤에서 들어가는 거, 그죠? 예. 속도 올리고 이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자, 우측 가까이. 우회전입니다. 이제 속도 줄여요. 우회전입니다. 많이 줄여요. 많이. 예. 자, 살짝 돌리고 브레이크 살짝 떼고. 자, 여기도 이제 보면 나가면 이제 감점이에요. 포켓 차로 있죠? 네. 여기 빈 차로 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엑셀 살짝 밟으면서 좌측 깜빡이.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엑셀 밟아줘요. 다음 오미시까지 직진입니다. 천천히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왼쪽 보고. 예, 그렇지. 앞에 보고. 예, 됐어요. 엑셀 밟고 깜빡이 끄시고. 예. 방금 이제 끝으로 들어왔다가 속도 좀 더 올리고 들어왔다가 나갈라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데 어렵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속도가 너무 없으니까. 뒤에 차들은 속도를 빨리 내고 들어오잖아요. 네. 아까 걔들 내 뒤에 있는 차들이죠? 걔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우회전해서 온 차들이거든. 근데 걔들은 빠르고 난 느리니까 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발 얹고. 좀 더 앞으로. 중립 넣고. 파란 브리지만 아직 못 가니까. 기어 잡고 있고요. 오케이, 출발. 속도 올리고 직진이 우선. 오케이. 자, 보면 저 차 보면 우회전 딱 하자마자 속도를 올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올려줘야 돼. 너무 속도를 이제 우리가 우회전할 때는 슬로우 인, 속도를 줄여서 진입을 하고. 네. 예, 그다음 우회전 끝나고 나면 패스트 아웃, 빨리 재빨리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네. 빠져나가야 우리가 차로 변경하는데 좀 어렵지가 않아요.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세 개예요. 주차. 네, 어렵죠. 예, 차로 변경. 그죠? 네. 예, 차로 변경 어려운 이유는 이제 속도를 못 내니까 속도 올리시고, 겁먹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예, 우회전. 요 세 가지를 가장 어려워요, 초보분들이. 예. 아, 좀 추워요. 네, 다 외롭다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차가 어려운 이유는 박을까봐. 네, 그래서 두려운 거고. 예. 500m 앞 우회전. 차로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저 차가 나보다 빠른가 안 빠른가 감을 못 잡겠어. 네, 박을까봐. 예. 빠른가 느린가? 그거는 이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감을 못 잡는 거야.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은 이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휙휙 돌아가거든, 생각보다. 차로 맞춰서 못 맞춰 넣거든.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발은 브레이크에.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중립. 근데 한 6시간 정도 하면 걱정 할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 기어 잡고 있고요. 기어 넣고. 자, 검은 차 따라. 우회전입니다. 네. 엑셀 조금만 더 밟고. 좀 더 밟고. 그만 밟고. 자, 오른쪽으로. 브레이크는 떼고. 네. 정상 그려져 있죠? 멈출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왼쪽 돌려서 보고 차 오나? 그렇죠? 안 오죠? 앞에 보고 빨리. 예, 네, 그렇죠. 엑셀. 알겠지? 네.
엑셀 밟고 속도 올리세요.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네,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바로 브레이크 건지고 자, 오른쪽 버스 정류장 들어갈 거예요. 네. 약 50m 이때도 마찬가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우리가 우측으로 꺾어 들어갈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한번 보고 없죠? 오토바이 앞에 보세요. 네. 속도 조금 줄이면서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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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탑.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그렇지, 잘했어요. 네. The FR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The FR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그렇죠. 원래 비 올 때 해봐야 또 나중에 또 비가 어떤 느낌인지. 자,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제가 출발하라고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길만 알려줍니다. 시험 볼 땐 길 안 알려줘요.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이런... 출발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비가 애매하게 올 때는 이걸 위로 한번 미스트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한 번만. 네. 비가 많이 오면 계속 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커브 길에서는 와이퍼 조정하지 마시고요. 위험하니까.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2에서 2차로. 좌회전입니다.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포켓차로. 배운 대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우회전입니다. 자, 일시정지 안 했죠? 하고 보고 가라 했죠, 여기. 가세요. 네. 이런 거 실격돼요. 바로 실격이에요? 바로 실격이에요. 아.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여기까지 나가면 위험하죠, 그죠? 네. 자, 우회전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우회전은.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더 여유를 가지고 가세요. 아. 알았죠? 네. 빵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불이면 한번 정지했다 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저기 안 했잖아. 내가 밟아줬잖아. 내가 제가 밟아줬죠, 그죠? 예. 본인 그냥 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때 만약 횡단보도 초록불 들어오면 실격 처리되니까. 네. 저 앞에 신호등이 무지 적색이면 한번 정지했다가 확인하고 가라는 얘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이다. 그럼 빨간불이잖아요. 정지하고 저 횡단보도 보고 빨간불이면 진행하라는 얘기. 아셨죠? 그것만 까먹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보이죠? 이렇게 초록불 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회전일 때. 두 번째 횡단보도는 상관없고요. 사람 없으면 갈 수 있고요. 여기 그럼 보행자 없고
아니구나. 여기 두 번, 아니에요. 첫 번째 횡단보도잖아요, 그죠? 네. 그 횡단보도 두 개 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왜 그러냐면 시야가 다 보여, 사람 건너는 게. 근데 첫 번째 횡단보도는 안 보여, 차들이 서 있으면. 네. 그 차 앞으로 사람이 건너 나올 수 있거든. 영상에 이 한문철 TV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사람 치는 사고 많아요. 아, 네. 예. 무단횡단하네. 빨리 뛰든가 저 사람. 뭐야 당장. 제가 너무 주체할 거 알고. 자, 우측간 밝히고 오른쪽 차라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회전이라고 쳤을 때. 네. 빨간불에 일정지하고 이거 안 보고 가면은 여기 사이에서 사람 뛰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그죠? 네. 뛰어오면서 안 보니까 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횡단보도 사람 다 보이잖아.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 여기 사람이 안 보여서 정지하라는 얘기고, 아, 저쪽 돌면서 다 보이니까. 시야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두 횡단보도가 다른 거예요. 아, 그 우회전만 잘했으면 남을 다 잘했는데. 깜빡이 하나, 아까 깜빡이 안 켜고 있죠? 자동감전. 네. 예. 아, 일단 신호만 보고, 초록불이네, 이렇게 가야겠다 하고. 예. 생각을 하다 깜빡이를. 예, 깜빡이, 원래 깜빡이는 깜빡깜빡 하라고 해서 깜빡이. 저런 거 다 위반이에요, 저기서 우회전하면. 네, 예. 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저건 위반. 사고 나면 보니 과실생.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늦게 켰어요. 감점 떨어져요. 20m 때 켰어요. 30m 후방이니까. 네. 이게 150km 무지 켜야 돼요. 네. 아마 신호에 너무 집중한 것 같아. 네. 사고도 난다니까. 그리고 아까 그 고가 때문에. 네. 그 옆길 있잖아요. 네. 딱 뭔가 약간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예, 네, 원래 시각적으로 그래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거기서 그쵸, 긴장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긴장된다고 오른쪽으로 붙으면 큰일 나. 옆에 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차들 많을 때 조금 긴장했어요. 그때는 예, 이 고가에게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고가 밑에 보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쪽 저쪽을 보면 저쪽에도 고가 있지만. 네네. 이 벽의 밑에 지면 있잖아요. 지면. 네. 이렇게 모서리 지면 요런 지면 있죠. 지면. 네. 이 부분. 네. 그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이죠. 네. 그거 맞추고 가면 돼. 하나의 차선이라 생각하시고 지면에. 네. 네. 지금도 보면 경계석 여기 지면이 저쪽에 모서리 쪽에 살짝 걸쳐있는 거 보일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가면 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네. 가끔 힐끗 봐주면 돼. 그냥 항색선을 맞추고 가면 돼. 항색선. 네. 네.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 저 멀리 보면 항색선 보이죠. 네. 그 항색선을 거기다 맞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벽을 쳐다보면 두려워서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 왜냐면 시야를 보면 우리가 여기 차에 앉았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니까 내 앞에 부딪힐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응. 네, 그래 보여.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긁을 것 같고. 툭. 4차로. 샬터 풀어야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차 많이 오죠? 네. 못 갈 것 같으면 저 앞에 서도 돼요.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가래, 가래. 아. 깜빡이 끄시고. 시아버지 저런 분이 있으면 좋지. 네. 근데 아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속도를 못 내서요. 왜냐하면 내 뒤에 따라오는 차는 겁내지 마세요. 네. 네, 옆에,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차, 왼쪽 한번 보세요. 저렇게 지나가는 차는 겁내야 되는데 앞에 보세요. 내 뒤에서 들어오는 차는 겁내지 마세요. 내가 앞에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 뒤에 있는 차를 자꾸 두려워하면 진입하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중립 놓고 있다가 깜빡이 켜고 있다가 아 가다 싶으면 엑셀을 툭. 우리 가속구간 배웠죠. 네. 가속구간 그거 배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진입하라고. 뭔가 아까 차가 많이 오니까 두렵죠. 압박감. 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에 시험 보는 게 유리해요. 점점 차가 많아지죠. 네.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우회전을 합니다. 뒤에 차 따라와요. 네. 근데 우리는 학원 차다 보니까 나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는데 얘가 먼저 들어와 버려요. 그죠? 네. 그죠? 이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보다 내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에 따라오던 차잖아요. 네. 난 깜빡이 켰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진입하고 이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느린 게 답답하니까 먼저 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면 나는 과실이 있지만 여기서 깜빡이 켜고 내가 어쨌든 앞 범퍼를 먼저 밀어 넣었어요. 네. 들어올 차 없어요. 1차로 들어오지. 범퍼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차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옆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옆에서 오는 차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같이 오던 차들이 있잖아요. 네. 같이 오던 차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는데 먼저 들어와. 네, 그럼 얘가,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내가 먼저 속도 내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차가 깜빡이 켜고 가면 좋네. 예, 근데 그 사람 우선권이 없어요. 사람이 새치기잖아, 걔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잖아. 네. 네. 그런 경우가 초보분들이 그런 걸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저길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감점 되더라도 없으면 그냥 바로 가. 7점 감점 먹더라도. 감점 먹어도, 7점 먹어도 조금만 잘하면, 깜빡이만 감점 안 먹었어도, 그죠? 네. 안 먹었어도 그거 감점 한번 적어도 되잖아. 네. 네. 저런 걸 잘 어려워해요, 다들. 저기를 제일 난 코스야. 빨간 불 앞에 조심.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멀리서부터 깜빡이 넣어도 돼요? 150부터 넘을지 넘으면 그 감점.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마찬가지 학교에서 우회전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쪽 붙었는데 이렇게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깜빡이 켰잖아요. 안 킨 것도 아니고 켰어요. 그죠? 네. 그럼 얘가 우선권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박잖아요. 박으면 이 차가 100% 과실이.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하시면 돼. 근데 내가 이렇게만 박으면 돼. 이렇게만. 이게 내 차면. 너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만 박으면 돼. 이거는 이 차 잘못이에요. 이 차가 깜빡이 켰잖아. 네. 그죠? 미리 다 키고 왔잖아요. 너는 뒤따라 왔으니까 순서대로 기다려. 이건데, 지가 다 떨어져 나가다가, 이래 박으면 얘가 과실이. 알겠지? 예. 그러니까 뒤차, 내 뒤에 있는 차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빠른 속도도 아니기 때문에. 잘했어.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아까 거기 1차로, 2차로 있고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해요? 아까 거기요? 네. 중립, 감쪽도시 출발. 1차로, 2차로고 오른쪽 포켓차로죠? 우측 포켓차로. 자, 마무리 할게요. 오른쪽. 그렇지.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마무리하세요. 네, 잘했어요.